경상북도 칠곡군의 한 협동조합. 어서오세요. 알베기 협동조합입니다. 28세의 젊은 CEO 심영준. 회사 소개 좀 해주셨습니까? 핵심적인 인력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디자인 팀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 디자인이라 하면 이제 뭐 브로슈어라든지 카탈로그, CI 뭐 이런 잡지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컨펌을 해주시는 메인 헤드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팀도 하고 있지만 영상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이는 조현덕 대리. 안녕하십니까. 전체 직원은 총 10명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규모가 있네요. 규모만 있습니다. 직원 평균 나이 32세. 젊은 청년층이 모여 설립했다. 협동조합 이름에 담긴 의미는 겉보다는 속이 꽉 찼다는 순 우리말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가치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전국 대학생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가를 했다가 본선에서 한 몇 점짜로 떨어졌어요. 진흥원에서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수업을 수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저희한테 딱 부합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창업을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디자인팀 손인우 대리는 심영준 대표의 아내다. 야근을 안 시킨다는 조건이었죠. 이전에 일했던 직장이 그 아파트 3D 도면을 그리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분양 시기가 딱 되면은 거의 뭐 3, 4시 퇴근은 기본이고 아침입니다, 아침. 근데 지금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홍보 디자인, 마케팅 등 광고업은 대부분 도시에서 큰 시장을 겨냥한다. 심영준 대표가 아내와 함께 경북 칠곡군으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굳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요즘은 이제 교통도 워낙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 운영하면서 행정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칠곡군은 거기에 굉장히 부합되는 도시였고요. 또 주무관님들이 이런 행정에 대한 소통과 업무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원활했었던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강점이었어요. 창업 당시 심 대표의 나이 23. 실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다. 그러나 심 대표가 이끄는 협동조합은 도청의 창업지원 기간 5년을 넘어섰고 자생력을 갖췄다. 그 힘은 바로 혁신.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용역 중에 하나가 칠곡군에 있는 이제 농가들이 모인 협동조합 에서 만든 가공 상품을 칠곡군 관내에 있는 이제 카페들의 샵인샵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중간 보고를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화분들 전시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한테 공간을 어떻게 이쁘게 꾸미면 좋겠는지 이제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선반, 이런 목제품 설치는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이문학 목공소 협동조합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해드렸어요. 도전과 창의력은 청년층의 가장 큰 무기다. 심 대표의 협동조합에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또 다른 협동조합에서 제작을 한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간 보고를 하는 샵인샵 프로젝트 역시 관내 농산품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관내 12곳에 농가들의 6차 가공 식품이 진열돼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계획이다. 중간 보고와 함께 관내 설치할 식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진열할 제품들을 선정하는 회의까지 이루어진다. 떡볶
아침 식사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동결건조칩인데 우리 농가에서 우리 조합인들이 다 생선 집에서 직접 기르는 농산물을 아침에 신선할 때 따가지고 바로 한다는 게 되게 우리 저희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참외 건조했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거 보고 참외도 처음 봤다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말 그대로 가게 안에 또 하나의 가게가 있는 샵인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심 대표의 협동조합은 대행 사업에서 주체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LBA 같은 친구들은 지역사회 젊은 친구들이 잘 없는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사이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새로운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목제품 디자인 상품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어디를 찾은 거예요? 지금 오늘은 칠곡군청에 이제 중간 보고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데스크 테리어라 그래서 데스크를 인테리어 한다. 그 데스크 테리어 상품이에요. 이제 이런 상품을 팔면서 또 이제 판로를 한번 개척해보고자 사업개발비로 이렇게 만들어본 제품입니다. 시제품이에요. 개발기간 7개월. 이번 상품 역시 심 대표의 협동조합이 디자인과 설계를 맡고 목공 관련 협동조합이 제품 생산을 담당했다. 협심으로 탄생한 데스크 테리어. 경상북도 내 각 지역 행정기관은 사회적 경제활동기업의 제품 개발 제안서를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5천만 원의 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지구군 입장에서 가장 이번 이 제품을 보고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단순히 알베기가 혼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인문학 목공소라는 또 다른 협동조합, 또 다른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또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와 협심의 결합은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시킨다.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운영되고 나서 일정 부분 이렇게 확장되는 단계, 그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어쩌면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중간에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또 사회적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같이 협업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의 확장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이런 활성화 사업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랑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형의 서비스보다는 이런 유형의 제품을 개발하면 조금 더 지속적인 이제 회사에 대한 수익이 창출될 것 같았고, 그런 수익을 통해서 또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됐는데요. 젊은 CEO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을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찾아오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언제쯤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모르겠습니다. 한 5년, 10년? 장기 계획입니다.